존경하는 외국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폐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신문지상에서 보실 것입니다. 오늘 조선일보는 대한민국 경제가 망하고 있다. 고용, 임금, 투자 해갖고 다섯 개 빨간 불을 일면에다 그려놓고 망하고 있다라고 썼습니다.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런데 오늘 또 일면에 문재인이가 지금 치매가 걸렸는지 감기 몸살 핑계를 대고 자취를 감춘 사이에 임종석이라고 하는 놈이 활짝 웃는 얼굴로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신문도 아는 것 같아요. 사실상 문재인을 대우에서 통치하는 23명의 주사파 십상시들의 으뜸가는 임종석이가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전경무 사회자님께서 문재인 끌어내자고 그렇게 피터지게 외쳤는데 제가 뒤에서 보니까 여기 지나던 비정규직 이 사람들도 문재인 끌어내자고 같이 외쳐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정규직은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문재인 끌어내자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뭐냐? 임금을 정규직의 80% 이상 보장해라. 그리고 비정규직 제도 자체를 폐지해라. 이걸 들고서 오늘 경찰 추산 3만 명이 모여서 이 앞에 우리 집회를 40분 동안 방해하고 지나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망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 건지시면 건져지고 그렇지 않으면 망합니다. 대한민국이 먼저 망하느냐? 트럼프에 의해서 사기 핵폐기가 들통이 났을 때 김정은이가 먼저 망하느냐? 이 두 가지 사건이 현재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망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제가 잠시 이 생각을 했습니다. 야, 그 민노총, 저놈들 돈이 많다 보니까 비정규직 직경 50cm 되는 이 비정규직 철폐라고 하는 우산을 하나씩 다 씌웠어요. 몇만 명을 우산을 씌웠어요. 그리고 이 앞을 지나갔어요. 아, 저놈들은 돈이 많으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우리 자유한국당이 좀 우리 이 태극기 우파들 함께해서 저렇게 행진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꿈을 꿨습니다. 이 꿈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제 자유한국당의 희망을 봤습니다. 그 희망을 잠깐 얘기해드리면 자유한국당의 친박파와 복당파, 복당파의 두목은 현재 김성태입니다. 그 배후에 김무성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태와 김무성이가 이제 당권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나 안 물러난다라고 김성태가 하고 있고 이 친박파에서는 니들이 하면은 이길 수 있다라고 했는데 당권을 줬더니만 졌지 않느냐, 그러므로 내려와라, 이 싸움이 진행되고 언론은 이 싸움만 비춰주는데 거기에 중도파가 있어서 이제 초선 의원들에게 당권을 주는 이것을 우리가 거국적으로 내세우자. 그러면 40대 기수론, 50대 기수론이 등장할 수도 있다. 잘하면 이 희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희망이 보이죠? 자, 김성태 물러나라 한번 하겠습니다. 김성태는 홍준표와 함께 자유한국당을 이제 싸워서 지게끔 한 장본인인데 안 물러나려고 하는 것은 김무성과 함께 복당파가 이 당권을 장악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시꺼먼 욕심을 갖고 있어서 이 사람은 안 됩니다. 자, 우리 한국당과 우리 태극기 세력은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보수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보수 야당이기를 그만두고 정부 야당 편에 붙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한국당이 거듭나는 것을 우리가 촉구해야 되는데 중도파 중에서 초선 의원 중에서 이제는 당권을 장악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이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의 가치를 앞세워달라!
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성태는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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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무성이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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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로평당의 바른미래당의 안철수와 유승민이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결국은 사기 탄핵을 가지고 실패한 두 집단을 봅니다. 바른미래당은 한 3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을 가지고 있고 이쪽 자유한국당은 113명의 국회의원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안철수 당이 이제 157명이라고 하는 범여권에 갖다 붙으면 187명이 됩니다. 그러면 13명만 끄집어내면 개헌으로 갑니다. 8월 달에. 이거 저지할 수 있으려면 한국당이 달라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문재인과 임종석이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국당 갈라지게 할 텐데 우리 자유애국 시민들은 한국당 갈라지지 말고 중도 리더십이 나타나서 이제는 어울러서 개헌을 저지하라고 요구하는 바입니다. 한번 외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똘똘 뭉쳐서 개헌을 필사적으로 저지해라! 저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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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당원 동지들과 저는 당원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 당원들과 그 다음에 113명 국회의원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이 뒤로 지나가는 이 전교조 산하에 비정규직 3만 명, 5만 명을 동원하는 능력을 보았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이 그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있습니다. 이제는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들고서 헌법 가치를 수호하겠다. 이제 저 선거관리위원회 종북간첩단 그리고 이 민노총 산하의 전공노가 대한민국의 자유선거를 전자개표기로 망가뜨렸는데 이것 바로잡겠다. 이거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사기 탄핵 우리 113명이 잘못했다. 탄핵을 지지한 62명뿐만 아니라 수수방관했던 우리도 잘못했다. 여기에 나와서 삭발하고 석고 배제함으로써 자유민주애국 세력과 연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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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5일 날 자유한국당이 주관이 돼서 우리 자유민주애국 태극기 세력들과 함께 8.15 70주년 행사를 임종석 문재인 이놈은 주사파 간첩이기 때문에 안 한다. 내년에 100주년을 한다라고 사기를 치고 있는데 어떻게 100주년이 됩니까?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건국일이 될 수 있어요? 없습니다. 따라서 사기치는 문재인 정부를 이길 수 있는 헌법적 가치를 들고 아, 자유한국당이 이곳에 나와서 우리들과 함께 8월 15일 날 건국 70주년 행사를 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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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엊그제까지는 대스로페 국경의 문을 열고 그 다음에 열차를 집어넣어갖고 평양을 들어가서 2,000명, 하루에 2,000명, 3,000명씩 가서 보는 거 좋다 하더니만 바꿨어요. 니들이 제재에 동참하지 않으면 내가 니를 제재하겠다라고 하는 이것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7월 6일 날 폼페이가 오가 들어갔다가 나오면 이제 뭔가 가닥이 잡힐 겁니다. 10월까지는 핵무기 몇 개라도, 핵물질 몇 개라도, ICBM 런처 몇 개라도 폐기해야 되는데 그 스케줄이 나오지 않으면 10월 달에는 해상봉쇄, 공중봉쇄 수순으로 갈 것으로 한성주 장군은 예측합니다. 따라서 김정은이가 뭔가 가닥이 잡힐 겁니다. 10월까지는
핵무기 몇 개라도, 핵물질 몇 개라도, ICBM 런처 몇 개라도 폐기해야 되는데 그 스케줄이 나오지 않으면 10월 달에는 해상봉쇄, 공중봉쇄 수순으로 갈 것으로 한성주 장군은 예측합니다. 따라서 김정은이가 먼저 망가지느냐, 대한민국이 이제 헌법 개정으로 망가지느냐, 이것에서 자유한국당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8월 15일 날 머리 깎고, 그 다음 우리가 사기 탄핵에 동조했던 것 잘못했다 외치고 자유민주 애국 세력을 품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